가슴 막 벅차요. 궁금한데요? 왜 계속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죠? 물물교환. 뭐가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? 일단 먹고 얘기해. 얘는 안 먹는 거야. 뭐가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? 아니야, 고마워 주셨어. 너 때문에 참 소금도 없고 비 올 때 그냥 잘 좀 피해 있어. 비 올 때? 어. 아, 비 옷, 비 옷, 비 옷. 아, 각자 딱 한 개씩밖에 없다는 그거? 반쪽이. 아니, 어제 짐 챙기는데 눈에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네. 이것저것 다 말아서 그거 말아서 물통 돌아다니는 거. 야, 네, 딱 해서 세 개 더 얹혀주니까 주더라고. 아~ 내년에 보자고 하고 저기 헤어졌는데. 약속을 했으니까. 짐 푼다. 가고 가서 그거 구경해 봐. 네. 말 잔치 날이겠다. 그렇지. 우리 할머님도 그렇고 다 궁금하시겠다. 아, 이게 뭐이셨어? 궁금하셔가지고. 너무 젊은 표시야 우리가 이렇게. 다들 표정이 너무 밝으셔. 네. 짜자자자. 소금이랑 이게 티벳 소금. 아. 아, 이 소금이네. 야, 신기하네.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. 우량주 같은 그런 건가? 중국. 아, 중국. 세제. 아, 진짜 잔칫날이네, 잔칫날이. 아, 가고. 안내봐. 아, 형, 이거 정한이 이거 손으로. 말했죠, 그냥. 놓고 갈 수 있어. 여기도 있다. 여기 내 손에 있냐? 생각보다 단출한 물품들에 내심 기다렸던 아이들의 옷까지는 없었지만 이번 야크 카라반을 통해 병만족은 히말라야의 생존 방식 그리고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혹순도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배웠습니다. 내려가면 아, 그래. 여기다 선에 대이 유마 버스면은 그런 어른 분들 써다 나오는 거 보세요. 뒤에 유마 버스에 그 이제 상글 버스, 상글 수도 아니면 상글 버스, 유미 버스, 또 그런 거 아니, 그러자니 민대나 아니 버스 대나 그런 거 그러 아니 버스 대나 대이 분이 상글 거해라 대이 외파르 분이 그래 결혼 약 결혼 거해라 대파 분이 그래 이 남남으로 거 대리 그남으로 거게. 가방에 뭐 챙겨온 거 없어? 몇 개 있거든? 거야? 응, 있어. 영양제라든가 비타민. 그러니까 난 아까 허리 아프시다고 내가 파스를 가져왔거든. 등산하거나 혹시 아픈 사람 있을까봐. 허리 괜찮으니까 할머니 붙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사용법을 모를 수 있으니까 붙여주시고. 그냥 이쪽 폭순도 마을에 와서는 무엇을 할까 제 생존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쪽 사람들과 최대한 한번 교감을 해보고 싶었어요. 이쪽 사람들과 우리가 통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뭔가 좀 뿌듯할 것 같았거든요. 허리 아프세요? 설마 허리 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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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
이제. 또 허리. 할머니 무릎은 안 아파요? 무릎 아파요.